우리 당은 실용적 합리적으로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길을 찾는 보수 정당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더불어민주당보다 훨씬 개혁적이고 더 진보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의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과연 개혁적이고 진보라고 생각할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의 민주당은 분명히 존중할 만한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과거의 민주당의 전통을 대단히 깊이 존중합니다. 과거의 민주당이었다면 제가 불체포특권의 포기, 금고형 이상의 재판 확정 시 세비 반납 같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실천하겠다고 먼저 제시했을 때 지금처럼 피하고 억지 쓰고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보다 더 개혁적이고 더 과감한 정치개혁안, 특권 포기안을 내놓으며 우리와 경쟁했을 겁니다. 그게 동료 시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정치 아닙니까? 지금은 어떤 개혁안이 나오든 간에 이재명 대표와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거나 연상되기만 해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정치개혁, 특권 포기 하겠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받고 있는 세비의 액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제시해주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우리 당의 의원들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좋은 방안을 찾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선거가 지금 86일 남았습니까? 5일 남았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비례대표 문제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룰미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비례대표 제도에 관한 입장은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당은 지금의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우신 것이고 그게 과연 민의를 반영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는 데다가 과거에 기형적인 방식으로 거기에 적응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낳았기 때문에 원래대로 해야 한다라는 게 기존의 입장이었고 이 법이 바뀔 때도 저희는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입장은 명백하지만 왜 이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요? 민주당의 입장이 계속 바뀌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 비례제도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이 뭡니까? 85일, 86일 남았는데 룰미팅도 안 한다면 국민들께서 룰미팅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국민들께서 뭘 기준으로 선택하고 계실지 하실지 저는 걱정이 됩니다. 책임 있는 입장을 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 몇 가지 재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당은 우리 국민의힘 의 귀책, 그러니까 어떤 처벌이라든가 형사처벌이라든가 선거법 위반 같은 것이죠. 그런 귀책으로 이런 재보궐이 이루어지게 된 경우에 있어서는 후보를 내지 않겠습니다. 공천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요. 저는 여러 차례 이재명 대표가 받은 테러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엄하게 규탄해야 되고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해서 그 자체를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말을 우리 당 차원에서 자제해야 한다고 우리 모두 생각했고 제 생각과 우리 대표님의 생각이 나름대로 잘 지켜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대표의 이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
희한한 음모론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 상황을 출구 전략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위기에서 탈출하려는 비이성적 음모론을 그만두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러기 어떻게 보면 자기 당에서 탈출구를 만들기 위해서 충실히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 공무원과 의사들, 공직자들을 욕보이는 행동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음모론을 먹고 사는 정당이 어떻게 공당일 수 있겠습니까? 부산대병원도 경찰 수사도 국무총리실도 다 믿을 수 없다면 누굴 믿겠다는 겁니까? 배후 얘기하던데 어떤 걸 상상하시는 건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총리실 고발도 얘기하던데 역시 이 얘기를 총선용으로 계속 끌고 가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작년에 제 집 앞을 여러 번 사전 답사하고 밤에 아파트로 몰래 들어와서 5시간 동안 새벽까지 저를 기다리다가 저를 만나지 못하고 제 현관 앞에 칼과 이 토치를 협박용으로 두고 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